자, 다음 소식은요. 좀 민주당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확실히 요즘 민주당이 좀 많이 마음이 급합니다. 확실히 급해요. 자, 무슨 얘기냐? 오늘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홍익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쌍특검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답을 기다리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분명히 민주당은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 이 쌍특검법. 이거 총선 후에 재표결 하겠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국민의힘 얘가 빨리빨리 하자. 이거 재표결. 이걸 질질 끄느냐라고 맥했지만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걸 질질 끌어가지고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하고 싶어서 총선 후에 재표결 하겠다 말하고 말을 했는데 이게 총선 후가 아니라 언제 하겠다라는 겁니까? 이번 달 안에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급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동안 소중히 간직하고 싶었어. 김건희 여사라는 카드를. 그런데 이것을 어떻습니까? 이제는 간직을 못해. 빨리 꺼내야 될 상황인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요? 그만큼 민주당이 급하고 이와 관련해서 이슈 전환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긋지긋한 김건희,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또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장님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먹힐 것 같습니까? 안 먹힐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겨워. 지겨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흥행된 영화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라고 하더라도요, 여러 번 보면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했을 때빵 터트렸대는데 그쵸. 이게 너무 너무 이게 광팔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재밌어도 이건요, 여러 번 봐도 지겹다고요. 근데 무엇보다 재미도 없었어, 솔직히. 네? 재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와 관련해서 지겹고 관심도 안 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들고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급박하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상이 있잖아요. 신상. 뭐겠습니까? 이재명 법카. 김혜경 법카라는 어마어마한 신상이 있습니다. 자, 실제 제가 보여드렸죠? 뭡니까? 이재명. 과일도 1,000만 원치 법카로 결제 의혹이 있다. 제가 실제 그래서 어떤 과일 가게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내역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 물어봤습니까? 객관식으로 물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한테 객관식 번호 몇개 줬습니까? 네 개나 줬어요. 첫 번째, 나는 과일 안 먹었다. 두 번째, 나 정도 되는 사람은 그래도 된다. 세 번째, 과일은 정진상, 김용, 유당규가 먹었다. 네 번째, 내 돈으로 산줄 알았다. 이렇게 네 가지 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아직까지도 이걸 답변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개더 줬어요. 제가 4번까지 아니고 한개더 줬습니다. 뭘 줬냐? 조용히 감옥 들어간다. 4421번 줬습니다, 제가. 4421번. 자,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1, 2, 3, 4번뿐만이 아니라 4421번까지 주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아니면 4421번인지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그 과일 사고 했던 애가 배소연이죠. 그쵸. 배소연이랑 이제 지금 이 법인카드를 폭로했었었던 네네. 공익제보자 네. 분이시죠. 예. 그러니까 배소연이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 신분으로 했는데 얘가 8, 9급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재산이 평가액이 약 80억. 그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하죠. 네. 그래서 이걸 제가 그 진정으로 넣은 지가 한참인데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해요, 제가. 검사님이 바쁘셔서요. 이제 사건이 다 끝나가는데요, 제가. 그래서 아마 이 상식적이지 않거든. 이게 이 여자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낸게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다면 이 돈이 어디서 흘러 들어와서 그 나이 어린 여자가 그리고 월급 해봐야 기껏 뭐 3천만 원도 안될 그쵸, 초임에 예.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아무리 이제 뭐 집값이 올랐다고 할지라도 이게 80억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을 해봐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과일 말고도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상이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재명과 관련돼서는 신상이 무궁무진하다라는 아직 거예요. 많아요. 그러니까요. 아직 내가 저기 네.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있는
곤지암은 또 뭐야? 아, 물류센터. 그게 경매 중인데 허가가 네. 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걸 지금 2021년도에 7월에 제가 고발했고, 네. 그 다음에 판교 힐튼 호텔 있죠? 네. 예, 판교 힐튼 호텔 있지. 그 다음에 가스공사 부지, 네. 지금 다 그게 서울중앙지검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안, 저기, 그 성남 지청에 있고, 네. 그리고 또 지금은 경찰에서 지금 뭉개가지고 불송치를 했지만은, 그게 어딥니까? 시흥 거북섬도, 이거 대장동은 똑같거든요, 사건이.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경기도 지역화폐 네, 코나이. 이제서야 이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뭐라 하냐면, 저 우상종 씨, 고발인 의견서 하나만 써주시면 안 돼요? 아니, 수사를 지금까지 뭉개놓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놓고는 지금까지 안 보내주겠어요. 그래서 네. 아직 여러분 이재명과 관련된 건 되게 많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든 기승전 김건희 여사로서 이슈를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이걸 어떻게든 몰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재탕 안 먹힌다. 유효기간 지났다. 이제 재미없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신상이다. 그런데 그 신상과 관련돼서 이재명은 무궁무진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는 건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역시 이재명은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공천 파열음이 정말 크게 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재명 퇴진하라, 이재명 사퇴하라 라는 얘기까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툭하면 사퇴하라, 그럼 1년 내내 대표 바꿔야 된다. 이 말은 즉슨 그냥 나 사퇴 안 하겠다. 조용히 해라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심지어 오늘 이재명이 분명히 어제 실제 민주당 내부 반발음이 나왔고 의총 과정에서 이재명한테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역시나 이재명은 합니다. 뭐랍니까? 바로 친명계를 대거 단수 공천했습니다. 그냥 공천도 아니고 단수 공천했어요. 안규백, 박찬대, 장경태, 문진석, 황명선, 남영희 등 친명계를 대거 단수 공천했습니다. 자, 저는 이 중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박찬대는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아, 그럼요. 네, 박찬대는. 찬대는 해줘야지. 네. 왜냐, 코딱지를 봐줬는데. 코딱지를 봐줘. 다른 것도 아니고 이재명 코딱지를 봐줬는데. 예, 네. 코딱지 봐주면 공천받는 게 바로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다. 바로 이재명의 당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노안이 그랬을 거. 아, 내가 파줄 걸. 아니, 그것만 파, 아유, 참. 네. 아, 내가 파줄 걸. 내가 팠으면 공천받는 건데. 박찬대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지만 코딱지 파줬으면 내가 반대쪽 코딱지를 파줄 걸 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귓밥이라 좀 파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공천 상황이라는 거예요. 뭘 말만 있으십니까? 아니, 내가 지금 약에 취해 있어가지고 네. 아, 참 여러분 진짜 저희가 아무리 그 여당, 야당 해서 저희가 이 어떤 좀 구분을 지어서 한대지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 국가를 대표하는 국익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고 있는데 어쩜 하나같이 정말 이런 진짜 코딱지는 파주는 애를 갖다 공천하지 않나 더 나아가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애들을 갖다가 지금 공천을 하지 않나. 그것도 그냥 공천, 단수 공천이죠. 예. 네. 경선도 없어요. 그냥 단수 공천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 내부에서 많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 어떤 분에게는 더불어민주당의 고위직이 제보를 해줘요. 우리 쪽에. 그쵸. 그러니까 오상종한테 제보를 해주는 게 네. 아니라 우리 진영에 네. 있는 누구에게 네. 제보를 해줘요. 네.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카드 뉴스를 만들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게 EJ라고 지금에 있는 민주당은 이게 민주당이 아니다. 김대중의 민주당이 아니다. 김대중의 민주당은 어디 갔느냐. 얘가 좀 이간질을 한번 해보려는 카드 뉴스를 제가 만들려고 또 했었는데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지금 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전장현이 보면 지하철에서 막 지휘원 시위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네.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래 장애인들 이동권에 대한 보장을 해달라는 건 줄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게 아니라 중증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면 거기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을 주는 걸 그 중간에서 이제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원들이 붙어요. 한 4명씩 붙어야 그러니까 그 사교대가 되니까 그러려면 이들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이 중증 장애인 한 명을 커버하려고 1년에 들어간 돈이 약 1억 5천 정도 돼요. 많이 들어가네요. 그럼 여기에 25%를 중간에 소개해 준 그 단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시민단체 좌파 카르텔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결국은 뭐 자기네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가, 윤석열 정부와 대립갑을 하고 정말 지네들의 망가뜨려 놓은 이 대한민국이 꼭 지금 들어온 지 2년도 안 된 이 정부가 만드는 것처럼 포장을 해 나가면서 공정을 외치고 하면서 결국 안으로는 이 썩어, 하여간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드리는 것처럼 좌파들 대단하다. 이재명 대단하다. 지금 민주당은 공천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민주당을 찢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굉장히 재밌는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붙은 사람도 있지만 떨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자,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노웅래, 이수진, 김민철, 양기대가 오늘 컷오프가 됐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건 누구냐면요. 바로 취권 이수진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오늘 컷오프 된 겁니다. 컷오프 됐다는 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러시면 실제 알려지 지금 막 속보가 들려오는데 탈당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요? 탈당했다고 해요. 떨어졌다고? 네, 떨어졌다고 탈당했다고 합니다. 자, 왜냐? 우리 잘 아시겠지만요. 우리 취권 이수진 선생 화끈하신 분이에요. 이분 화나면 큰일 나요. 네, 이분 화나면 큰일 납니다. 왜냐? 최근에도 단톡방에 뭐라고 썼습니까? 이재명, 안규백, 능력도 신뢰도 없으면 2선 물러나라 라고 했던 게 바로 이수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요. 취권 쓰는 순간 작살 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오늘 컷오프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24시간 취권 쓰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수진이 다른 곳도 아니고 이재명을 향해서 민주당을 향해서 취권을 쓰면 과연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전 너무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아, 탈당은 조금만 있다 하지. 아, 속상하네. 자,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수진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것이고요. 과연 그 과정 속에서 이수진의 말이 얼마나 더 세질지 한번 지켜볼 건데 과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가 또 이렇게 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페이스북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저녁 그 페이스북에 이수진을 검색을 하셔서 이수진 의원님 같은 분이 컷오프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의원님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이수진 의원을 몰라보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응원의 댓글을 써주시면 이수진 의원이 힘을 얻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오늘 새벽이라도 이렇게 쓰지 않을까. 그러면 그걸 또 아침에는 또 삭제할 수도 있으니 네. 밤새 가면서 우리 준 PD가 그걸 다 캡처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수진 의원을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이수진 의원이 거기에 용기 100배 해가지고 네. 새벽에 글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수진이 우리 보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추미애 못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네. 예, 여러분 정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데 1등 공신했던 게 추미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그들을 좀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 주고 그리고 또 잘한다. 제가 방송하기 전에 제가 이수진이가 댓글을 글을 올렸는지 봤더니 아직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따 저녁에 보셔서 정말 응원을 의원님 올림픽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수진 의원이
그 안타까워했는지 여러분들 모르실 거라고 의원님 힘내십시오라고 꼭 얘기를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보니까요, 뭐 이런 소식 들려옵니다. 뭐 이수진이 탈당을 하면서 사욕 비리 모함으로 얼룩진 지도부의 분노를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금품 재판 받는 게 나 혼자냐 이재명에 노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수진이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방탄과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 그거 한 거 앞장서서 이재명 도왔던 거 후회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 지금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수진이 제가 볼 때는 24시간 내내 취권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지금 30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얘기를 했는데 내일까지 꼭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녁뿐 아니라 내일 저녁에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감수성이 예민할 때가 저녁 늦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꼭 좀 부탁을 드리고 네. 이게 진짜 응원한다고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영상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수진이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최근에 이수진이 뭐를 했냐면요. 최근에 이수진이 자기 떨어질 줄 몰랐겠죠. 최근에 이수진이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2월 7일 날. 너무 이쁘시네요. 네,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수진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수진이 뭐라 그러는지. 맞고 났더니 막 갑자기 오늘 출마 회견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 얼굴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신경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수진입니다. 이게 이수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데 출마 선언하는지도 모르고 전날에 피부과에 가서 뭔지 모르겠지만 주사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굴이 안 좋다라고 말하는 게 이수진입니다. 네, 지금 저게 이수진 어디에 있느냐? 유튜브에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부분 잘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누군가가 저한테 제보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수진이에요, 신용 여러분. 네, 자, 이 정도로 이수진이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예, 네. 얼마나 순진무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간 한 5분만 내셔가지고 꼭 지금 몇 분이 보시지? 약 7,000분이 보고 계시는데 네. 여러분들이 꼭 이수진을 응원한다면 아마 감수성이 예민한 새벽에 이수진이가 정말 큰 선물을 저희들이 안길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수진한테 선물 하나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취권을 쓰려면은 술병과 술잔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굳이 술을 안 마셔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술을 안 마시더라도 이재명의 코드프 때문에 열이 받아서 취권을 알았을 거자. 우리 뭘 지어주면 되겠습니까? 쌍칼을 지어주면 됩니다. 이수진이가 알아서 칼춤을 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수진이 취권을 쓰면서 어떤 칼춤을 출지 한번 전 잘 기대하고 관련된 소식들 잘 수집을 해가지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 과정 속에서 이수진까지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요. 웃고 있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우리 이낙연입니다. 이낙연. 자,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이낙연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엄중하게 민주당 동지들 함께하자 라면서 탈당 의원 이석주께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낙연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방탄 잘할 사람들만 공천을 하고 있다 라면서 괴멸적 충돌이 내주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의 말에 따르면은 민주당 이번 주 내에 뭔가 터진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 터진다. 라고 얘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말 이거 신뢰될 것 같습니까, 단장님? 저는, 그러니까 이낙연. 네. 이분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낙연 이분이 이수진 의원에게 가서 삼고 초려를 하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게 안 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저는 이수진 의원을 응원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을 향해서
정말 다수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낙연이가 지금 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향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낙연 지지자들은 다릅니다. 지금 이낙연 지지자들은요. 누구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느냐? 이재명이 아니에요. 누구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준석입니다. 자, 지금 SNS에 어떤 포스터가 돌고 있냐면요. 이런 게 돌고 있습니다. 파혼 책임은 이준석. 이낙연은 결혼 사기 피해자다. 그래서 진짜 포스터가 돌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낙연 지지자들은 이준석에게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정당 보조금 6억 원을 이낙연에게 반환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만들었냐면요. 여기서 만든 겁니다. 이낙연 지지자 모임. 네? 그래서 이게 지금 SNS 돌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낙연 지지자들이 지금 이재명을 넘어서 이준석에게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사기쳐서 받아간 정당 보조금 6억 6천 이낙연에서 넘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준석이가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죠. 안 넘기죠. 자, 그래서 준석이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당 보조금 6억 먹튀와 관련돼 가지고 우선 동결하겠다. 반환 방법 모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전 방송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이거 반환할 방법 있습니다. 반환할 방법 있어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정당 해산하면 됩니다. 정당 해산. 과거 통진당이 해산해 보니까요. 선관위가 국가 보조금 압류 착수했습니다. 즉 이준석의 개혁신당 해산하면요 선관위가 친절하게 지금 이준석의 6억 6천 알아서 가져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준석이는 꼼수 부리지 말고 정말 6억 6천을 반납할 생각이 있다라면 정당 해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오전 방송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랬더니 오늘 이와 관련돼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혁신당 해산해서 6억 토해내라. 자,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 방법을 한동훈 위원장도 알고 있다. 그와 관련해서 이준석한테 지금 방법을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준석이는 방법 알려줬습니다. 선택은 이제 이준석이 하는 겁니다. 과연 해산을 선택할지 아니면 6억 6천을 먹고 도망갈지 과연 이준석이 어떤 선택할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꼭 지켜봐야 되나요? 아니, 나 진짜 그 이준석이 성상납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무고를 해서 지금 검찰에서 있는데 1년이 넘도록 지금 기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뒤에 그 든든한 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이 아직 이 존재해야만 되는 그런 이유가 누군가에게는 그 절실한가 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이 수면 위로 그럼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국민들도 이준석이가 어떤 애라는 걸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게 왜 다뤄지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도 조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참여해 주신 그 엄벌 촉구 탄원서 이게 조민의 약혼식보다 덜한 건가요? 이 내용이? 이렇게 지금 아주 상식적인 국민 15,000명이 이런 탄원서를 제출하는데 이게 그 조민이 약혼한다 이런 내용보다 이게 덜한 건지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 이원석 그 대검찰청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이렇게 지금 뭐 꾸려나가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적어도 이준석이가 어떠한 자인지 얘가 어떠한 죄명으로 검찰에 그 이 사건이 들어가 있는지 이걸 알려주는 왜 언론이 없는지 희한하게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이자가 당대표가 됐어요? 개혁신당을 만든, 개혁, 청년 정치인을 대표하는 개혁신당을 얘가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상식적인 언론인이라면 성상납을 받은 것을 보도했던 모 유튜브 대표를 무고로 고소했던 이런 자가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가 되는 게 말이 되냐? 난 못 봤어요, 기사를. 그쵸, 저도 못 봤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이런 제가 이 얘네들 쓰고 있는 오렌지가 저희 호국단에
그 시끄러워해 진짜. 그렇죠. 기분 나쁘시겠다. 네, 상당히 불쾌해요. 그래서 아 정말 불쾌해. 이 오렌지 색 이게 얼마나 고급색 이런 애한테 써먹힐 색깔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그래서 검찰청 앞에 가서 왜 기소 안 하냐 이걸 하고 싶어도 그 놈의 공직선거법 때문에 제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범죄 피의자가 하긴 뭐 이재명도 하는데 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희는 또 착한 우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착하기 때문에 저희는 선택지를 분명히 줬습니다. 이재명한테도 선택지 줬고요. 이준석한테 선택지 줬어요. 어떤 선택지 줬습니까? 이재명 골라라. 1, 2, 3, 4번이냐 아니면 4421번이냐 다섯 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고요. 준석이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6억 먹튀냐 아니면 정당 해산이냐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무조건 하란 얘기 안 합니다.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과연 이재명과 이준석이 어떤 선택지를 줄지 잘 지켜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씨, 조민 씨, 단장님한테 축가 요청하세요. 네, 죽창가 불러준다니까. 과연 우리 오상윤 단장님한테 축가 요청이 올지 안 올지도 잘 지켜보고 관련된 소식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